There was a small picture of Gatsby. Gatsby의 작은 사진도 있었다. Also in yachting costume. 마찬가지로 요트 복장을 하고 있는 on the bureau. 그 뷰로 위에는. 뷰로는 보통 뚜껑을 여닫을 수 있는 책상을 뷰로라고 합니다. 그 위에는. Gatsby. Gatsby의 사진인데, The Willis had thrown back defiantly. 머리를 저항하듯이, 반항하듯이 뒤로 이렇게 제끼고 있는. Taken apparently. 분명 when, 이럴 때에 taken,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When he was about 18, 18살쯤 때에, 되어 보일 때에 찍은 사진입니다. I adore it, exclaimed Daisy. Daisy가 소리쳤다. 아, 정말 마음에 들어. 뭐가 마음에 드냐면, the pompadour. 펌파도는 뽕파도르 헤어스타일이라고 해서 왜 여자 같은 경우에 이마 위에 높이 빗어 올려서 빗어 올린 머리형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 이제 남성의 경우에 엘비스 프레슬리 머리 있죠? 약간 올백 형태의 헤어스타일을 이제 가리키는데요. 앞부분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엘비스 프레슬리 그 머리 전형적인 머리 스타일 생각하시면 이제 됩니다. 이게 뽕파도르라는 이름이 붙은 거는 루이 15세의 정부가 마담드 뽕파도르였는데 이 이름을 딴 헤어스타일이라고 합니다. 18세기 사교계 여성들 사이에서 처음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 이제 시기를 거듭하면서 부활했다가 뭐 이랬는데 1차 세계대전 때에도 유행하였다고 하고요. 이후에도 시기를 바꿔가면서 거듭 유행이 되었고 남자의 경우에는 엘비스 프레슬리와 같은 워킹맨 스타일의 전형적인 헤어스타일이 이제 되기도 하였죠. 네, 그런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You never told me you had a pompadour or a yacht. 당신은 말하지 않았잖아요. 당신이 이러한 헤어스타일을 했다거나 아니면 요트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뭐, 말할 시간도 없었는데. Look at this, said Gatsby quickly. 이걸 보세요. 여길 봐. 개츠비는 재빨리 말하였다. 지금 뭐다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Here's a lot of clippings about you. 클리핑 하면은 오려낸 조각이죠. 이게 스크랩을 막 해놓은 거예요. 여기 오려낸 조각들 스크랩해 놓은 게 많아, 당신에 대해서. They stood side by side examining it. 그들은 그것을 살펴보면서 나란히 서 있었다. I was going to ask to see the rubies. 나는 물어보려고 하였다. 그 루비를 보겠노라고 부탁을 하려고 하였다. When the phone rang. 그때 전화가 울렸고, and Gatsby took up the receiver. 개츠비는 수화기를 들었다. 루비를 보자고 부탁하려고 했다는 게, 웬 갑자기 루비가 나오죠? 앞에 혹시 기억나세요? 4장에서 닉이 개츠비하고 뉴욕 42번가에서 점심하러 가는 장면이 나오죠. 개츠비 멋진 차를 타고 뉴욕으로 향하는데 이때 닉은 개츠비가 자신의 과거 내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직접 듣죠. 그중에 뭐냐면 개츠비가 아, 난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유산 남았는데 뭔가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 세계 여행하고 맹수 사냥하고 루비 같은 보석 수집하고 이런 얘기 나와요. 그 생각이 나가지고서 그때 그 루비가 뭔지 좀 보달라고 실제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이런 겁니다. 중간중간에 뜬금없이 이런 대목들이 이제 나오죠. 그 예민한 독자라면은 이 맥락이 이게 뭐지? 왜 갑자기?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닉이 데이지 차 운전기사 있잖아요. 퍼디. 그 얘기도 개솔린이 그 퍼디에도 영향을 미쳤나? 이런 식의 얘기를 은근히 물어보죠. 그럼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 근데 이게 닉이 하는 것들을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닉이 이게 암시하고 있는 게 뭔지, 닉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뭔지 이런 걸 조금은 더 재미나게 관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